일본 후지산의 어원은 아이누어로 폭발하는 소리의 의성어 후즈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후지산의 어원만큼이나 폭발 위험이 높은 일본의 후지산이 최근 또 폭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12월 일본에서 연속 3번의 강진이 3시간 간격으로 후지산에서 발생한 이후 일본의 많은 전문가들이 앞다퉈서 후지산 폭발에 대한 경고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분위기는 결국 지난달에 시즈오카 야마나시 가나가와현 등 후지산 인근 3개의 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후지산 화산 방제 대책 협의회는 후지산 분화 시 피난 계획 개정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용암류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 규모도 15곳에서 27곳으로 증가했으며 피난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80만 5,26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초에는 일본에서 역사상 최초로 포착된 이 후지산 화산수가 도심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도로 자체의 아스팔트와 수도관까지 전부 끌어녹아 내리며 이 전례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발생했으며 얼마 전에는 후지산 근처의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후지산 폭발 공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화산 폭발 시에 분출될 수 있으며 또한 대규모 멸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본의 최근에 많은 화산 폭발들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잠재적 원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후지산의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 관심 없었던 후지산에 대하여 갑자기 2006년부터 후지산 폭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기 시작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2006년 일본 정부가 서둘러 후지산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2006년의 1년 전인 2005년을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2005년 8월 16일에 일본 동북 지역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개월 후인 2005년 11월 15일에는 일본 동북 지역 이와떼현 가마이시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2005년도 일본의 태풍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도 8월 16일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 규모 7.2 강진이 발생한 후 얼마 안 있어 9월에 태풍 나비가 일본을 강타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2005년 9월에 일본을 강타한 태풍 나비는 일본의 요청에 의해 독수리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의 이름의 경우 앞으로 유사한 태풍 피해가 없도록 해당 태풍 이름을 퇴출하기 때문에 일본의 요청으로 나비에서 독수리로 이름이 교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연속된 강진과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던 일본에 2006년 초에 후지산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현재와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2006년에 부랴부랴 처음으로 후지산 폭발에 대한 대책을 2006년부터 수립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2022년 지난달 4월에 지난달에 시즈오카, 야마나시, 가나가와 등 후지산 인근 3개 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후지산 화산 방제 대책 협의회에서 이 후지산 분화 시 피난 계획 개정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는 과정까지 진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지산은 과연 올해 폭발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후지산 분화와 관련한 중앙 방제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도쿄대 명예 교수는 후지산은 지난 300년간 분화가 없어서 관측 데이터가 전무하기 때문에 발생과 분화 후 경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면서도 후지산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며
도쿄는 경제와 정치 기능이 집중돼 분화가 발생한 직후 대책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기관리 체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 나타났던 기계환 형태의 이 무지개들이 최근 일본의 여러 지역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후지산과 밀접한 마을들에서는 후지산의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산불까지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후지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무지개가 있는 지역에서 심한 가스 냄새가 동반되고 있기에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직전 상황과 매우 비슷하기에 불안한 것입니다. 또한 후지산에서 30년 만에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후지산이 있는 시즈오카현에서는 원인 불명의 자연 발화 현상으로 인해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우리는 아직까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는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세계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태풍과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산샤댐 붕괴 경고까지 나올 정도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올 2022년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5월인데 벌써 최고 기온이 영상 50도를 찍은 곳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기온이 51도까지 치솟았고 스페인과 모로코도 50도에 육박합니다.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올 2022년은 처음으로 봄을 거치지 않고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로 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구가 더워지는 것은 결국 급속한 기후변화는 올해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태풍과 폭우를 중국과 일본에 뿌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토네이도의 가뭄과 폭염, 게다가 폭설까지 올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이런 이상기후를 보이는 위급한 시기일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